현대글로비스 사무 업무 자동화 도입. 현대글로비스가 사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사무 업무 자동화 시스템 RPA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인적 오류가 발생할 일이 적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선 스마트워크를 추진 중인 사내 종합물류연구소, 밸류체인 혁신팀과 IT 추진실이 협업해 지난해 RPA 도입을 추진했고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올 들어 본격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RPA를 통해 연간 14,600시간을 절약해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인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직원과 회사 모두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임직원들에게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RPA 확대 추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RPA 도입 만족도가 우수하게 평가된 만큼 연내 적용 과제를 확대해 업무 전 영역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사에서는 작년에 15개 업무를 10개 사업실 16개 팀을 대상으로 하여 파일럿 도입을 하였고 올해에는 미도입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업무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RPA 적용 가능 업무를 수집받고 있으니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RPA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임직원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현대글로비스의 8박 미인 다재다능함으로 똘똘 뭉친 해운사업 전략팀입니다. 다양한 사업의 전략과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인재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해운사업 전략팀장 문진수입니다. 저희 팀은 업무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많고요. 가장 큰 일은 사업부의 전략, 기획,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을 사업하는 그런 SMP 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한 리서치 업무, 그리고 자동차 선실, 발주 선실의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적으로 저희 팀 잡고 있는 목표는 저희 팀 직원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일들 다 잘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다 자기 몫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부 내에 있는 실들 그리고 이제 사업부 외부에 있는 여러 사업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조율이 잘 안 될 경우나 아니면 그 갈등이 상충될 때 조율하는 일이 좀 어려운 같습니다. 저는 이 팀에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이 이 팀에 온 첫날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팀에서 좀 정이 들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한층 그냥 내려온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이렇게 적시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김태현 책임님이 애우라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이 한마디가 저는 기억에 진짜 남고 근데 그 말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서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저 유수연 씨가 와가지고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더 잘해주려고 생각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부적절하고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정이 있으시고 하셔서. 퇴근 후에 시간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올해는 꼭 한 분씩 붙잡고 한 잔씩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거하고 회사로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거는 차를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저희 성원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못 바꾸고 차를 좀 바꿨으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면접으로는 내년에도 진급할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내 다짐을 하고 있는 게 내년에 진급할 사람들 다 진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 제가 연차도 그렇고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위를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및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싶고 업무뿐만 아니라 그냥 즐겁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적으로는 올해 이제 시스템 개발 들어가는데 좀 제가 다른 사람 많이 도와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신방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갈등 없이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가 지금 글로브스 와서 두 번째 팀을 맡아 팀장하고 있는데 저희 팀, 이 팀에 온 다음에 어떤 팀장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팀원들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답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 있던 팀도 그렇고 지금 있는 팀도 그렇고 전 팀원들이 참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 팀장은 저한테 그게 무슨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모든 거를 이렇게 좋게 봐서 그런 건지라고 물어봤는데 그 결론이 나한테 뭐냐면 제가 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끼리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팀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든든한 중심이 될 해운사업전략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할게요. 해운사업전략팀 화이팅!